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도대체 약간 저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한데 좀 이상한데? 서울에서? 어? 나 여기 알아. 어? 여기 더 올라가면 벽화 나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 그 드라마나 예능에서 봤던 그 벽화 그 그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 아, 그러면 그 벽화 디자인님이 그리신 거네?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가 바로 제가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한 이화 건강계단인데요. 건강계단? 네, 건강계단이니까 한번 신나고 개운하게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어? 여기를 저희랑 같이 올라가자고요? 네,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아니, 신나고 개운하게요? 네, 신나고 개운하게. 저는 여기서 디자인님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저 혼자만 이런 고통을 이거 출연료를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네, 얼른 따라오세요. 아, 또 올라가야 돼. 아,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예요? 가짜 사나이 시즌 3 이런 거 아니죠? 이거 저희 뭐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내가 살을 좀 빼긴 해야 되는데. 건강 계단에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국가 1등이니까 칼로리 네. 계산 소모가 어떻게 되죠, 이게? 총 22칼로리를 소모하실 수 있습니다. 22칼로리, 좋았어. 네. 출발. 22. 전 여기서 우회하겠습니다. 안 돼! 빨리 오세요. 안 돼, 안 돼, 거기. 막다른 골목이야.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아니요, 거의 다 왔다를 한 다섯 번 외친 것 같은데. 이번 법은 진짜 중국집. 거의 다 지금 출발했습니다랑 비슷한 건데. 건강한 계단. 건강해지는 계단. 끝이다, 끝이다. 이제 얼른 가요. 축하드려요. 너무 힘들다. 도대체 계단을 몇 개나 올라온 거야, 이거. 힘들어. 148개입니다. 148개? 네. 그래도 이렇게 숫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네요. 역시 이과. 예. 근데 이거 계단이 바뀌고 나서 이화마을에 뭐 변화된 게 있나요? 그냥 힘들기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지금도 너무 힘드시죠? 네. 근데 지금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원래는 저렇게 울퉁불퉁하고 험준한 콘크리트 계단이 있었습니다. 엄청 위험했구나. 그럼 이게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전에는 이분들 어떻게 다니신 거죠,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종로구에서 친환경 계단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네, 제가 맡은 일은 이렇게 어르신들 다니기 편하도록 이렇게 핸드레일도 더 부착을 하고 네, 그리고 건강 문구도 계단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네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이제 해야겠네요? 네, 이제 해야 돼.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그럼 우리 네, 올라왔을 때 네. 건강 문구 이런 거 봤으면 더 쉽게 올라왔을 텐데 뭔가 네, 문구 그렇죠.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은 천산알개 벽화 네, 보러 가실 거예요. 천산알개 보러 가는 거. 네. 벽화 보러. 네. 벽화. 이쪽으로. 근데 또 계단 올라가는 건 아니죠? 계단 올라가면 저희는 내려가. 네. 계단 끝. 계단 끝. 약속. 약속. 오케이. 네, 계단 있으면 저희 내려갑니다. 네네. 계단. 아니에요. 계단이 왠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디까지 가야지 벽화 마을이 나오나. 저거. 이거 TV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1박 2일에서 네, 맞아요. 가를 새로 그린 건데요. 얼굴은 악마인데 날개만 어디서 훔쳐가지고 제목 천사와 악마. 천사 악마. 천사함이 편집으로 날개 팔랑팔랑 걸리는 거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승천하는 거. 잘 어울리니까 여기가 벽화 마을이 네. 맞나요? 아, 네. 이곳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벽화 마을이 맞는데요. 네. 벽화 마을에도 보시는 것처럼 벽화가 많이 없어졌죠. 네.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벽화로 꾸며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름다운 벽화 마을이었는데요. 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면서 이곳이 점점 관광객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인기가 많아졌구나. 관광객분들 많이 오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불편이 되게 많으셨겠네요. 네, 맞아요. 원래는 한두 명이던 관광객들이 예능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점점 많아지면서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주민분들이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너무 많아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곳의 일부 주민분들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했던 저 꽃, 벽화 등 네. 그러니까 저기 바꿔요. 지금 흔적이 되게 뚜렷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주민분들이 저렇게 벽화마을 철거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벽화를 훼손하기도 하셨습니다. 지운 건가요, 이렇게?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놀러 온 거지만 관광객이지만 여기 사시는 분
분들은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불편함이 더했겠지. 그래서 이제 이곳을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이제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그런 것으로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종로구청하고 저희 서울디자인재단이 함께 이곳을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야,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이 하는 일이 많네. 그쵸. 바뀌게 되면 한 번 더 놀러와 주세요. 아, 여기 한 번 더? 네. 계단 또? 네, 계단. 한 번 더 올라와 주세요. 계단을 안 통하고 보니까 그냥 이 길로 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이쪽으로냐? 정석으로. 아, 정석으로?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생길 건강 문구도. 아, 그래서 아까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뜻이 있으셨어. 아, 바꿨네. 많이, 네,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인식을 또 바꾸셨고. 아. 저희 그럼 확인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너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 건강 문구 네. 그 넣으시면 그때 불러주세요. 네, 바뀌면 갈게요. 네네, 그때 네. 꼭 그게, 와주세요. 네. 도망 가시면 안 돼요. 네네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네. 내려가기로 가야지. 저기 말고, 저기 말고. 아, 저기도 가자. 저기는 저희가 나중에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가시면. 아, 가시죠. 가시죠. 저기는 안 돼. 힘들다. 아, 저기 있다. 아, 거기서 아, 힘들어. 나 피곤해. 여행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갈래. 쉬고 싶어. 아, 나도 집에 가서 게임 한 판 하고 싶다. 오, 좋다. 게임. 아, 너무 힘들어. 아, 빨리 버스야 와라. 이게 무슨 여행이라고. 아, 버스야 와라. 진짜 와라. 집에 가는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버스야 와라. 어? 아까 뵀던 분 아니야?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뭐 하러 계신가요? 아니, 저희는 이제 집에 가려고 했죠. 디자이너님은요? 아, 저는 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좀 보려고 와 있거든요. 아,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 요거 정비하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비가 아니라 이거를 디자인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거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건 아니고. 아, 디자인? 네, 디자인까지만 했습니다. 와. 보니까 옛날에는 버스에 번호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뭐가 많아요. 날씨도 나오네요. 오, 미세먼지. 와, 그리고 버스에 지금 도착하는 버스만 나오는데 그 다음 버스 시간까지 나오네요. 예전 안내판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면 다행입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일하고 계신 거였구나. 야. 디자이너님,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한 가지씩 가르쳐주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착 버스의 다음 버스가 항상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버스를 나타내고, 원래는 뭐 혼잡, 여유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고.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바뀐 게 뭐 한 달도 거의 안 됐다 싶다 하거든요. 한 달도 안 됐구나. 네, 그리고 200대를 우선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더 개선해서 아마 바꿔나가지 않을까. 아직 성과나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아직 지켜봐야 할 수 있어요. 아, 디자이너님,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랑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바뀐, 이게 그냥 바뀌었다 하고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통계하고, 그리고 외형도 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는 한 결과물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힘!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안내판 이거 바뀐 거 보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다른 시민분들도 그렇게 느꼈었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에 이제 쫙 갈릴 거예요. 네, 서울에 쫙 갈릴 거예요. 저 근데 타야 할 버스가 지금 가신다고요? 네, 지금 가야 돼요. 말씀하시다가 그냥 바로 가신다고요? 아, 근데 저 버스를 도망가는 느낌인데? 저 버스를 지금 타야 돼요. 지금 바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응? 무슨 노래야? 이 노래 몰라? 난 고등학생이라 잘 모르는데. 감독님은 다 아시잖아. 아, 고개 막 이게 흐물거리면서. 근데 아까 디자이너 선생님이 했던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 분석하고 통계하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디자이너 선생님 얘기해준 것 같은데. 처음엔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법을 생각하는 게 바로 디자인 사고 과정이에요. 우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우와! 우리 현장에 수 제대로 했네? 우와! 오, 정말 제대로 했다. 우와, 무섭다 진짜. 아, 근데 그건 그렇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 뭔데? 버스 왔어! 나 집에 가야 돼! 어,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어, 추워, 추워!